BTS에서 이번에는 10개 구단의 상반기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 서울 삼성 썬더스의 소식인데요.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외국 선수 두 명을 모두 바꾼 팀인데 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삼성의 외국 선수 구성 변화는 사실은 좀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농구는 사실은 빅맨을 중심으로 좀 로우 포스트 공략을 많이 하는 농구였는데 올 시즌 부터 사실 이상민 감독이 그걸 바꾸겠다고 얘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 선수 구성 변화와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닉 미네라스, 델로이 제임스 데려온 게 미네라스는 사실은 외국 리그에서 영상 보면 이 선수는 포워드예요. 슈터예요, 슈터 사실. 예, 그러니까 빅맨으로 뛰는 느낌이 전혀 아닌 선수고 델로이 제임스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플레이에서 드러나는데 볼핸들러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 선수들보다 그런 타입으로 가져가면서 좀 빠르고 어떤 좀 뭐랄까 외곽 어떤 공격에 좀 많이 좀 비중을 두는 그런 농구를 좀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삼성이 그런 농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나쁘지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예, 지난 시즌에도 처음에는 그걸 구상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원래 농구로 돌아갔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되게 잘 되는 편에 속하거든요. 다만 이것이 그럼 또 승리로 이어지느냐 이 문제도 별개거든요. 근데 그런 결과물이 좀 안 나오는 게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기복이 있는 게 조금 아쉽다고 말할 수 있죠. 저는 네. 외국 선수 두 명이 다 좀 불안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네라스는 확실히 좋은 선수는 맞는데 이게 기복이 너무 크고 그리고 체력이 좋지 않다. 이 선수가 정말 그분이 오신 날 3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날도 4쿼터가 되면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비나 어떤 경기 전체적으로 4쿼터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고 뭐 다른 리그에서는 3점이 강점인 선수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3점 성공률이 23.6%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체력과 사실 KBL이 상당히 수비에 힘을 많이 쏟는 리그잖아요.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과 그리고 팀 시스템에서 어떤 좀 볼이 많이 안 돌면서 좀 찬스가 제대로 안 난다?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미네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. 보통 감독님들이 이런 빅맨 슛 되는 빅맨들을 데리고 오면은 자꾸 안에 들어가서 골밑 지키라 그랬더니 골밑에서 하라 그랬더니 골밑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슛만 쏜다. 보통 이렇게 하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미네라스 선수는 이상하게 슈터라고 데려왔는데 슛을 잘 안 쏘고 골밑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약간 좀 웃으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3점슛 성공률이 일단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약간 그냥 거두는 정도 그냥 3점슛을 거두는 정도 페이크 주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감독님도 조금 되게 그냥 허무하게 약간 웃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델로이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를 1번으로 쓰는 그 스몰 라인업으로 재미를 좀 보긴 했는데 이게 이 선수 자체의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요. 그러니까 현재 16분 10초를 뛰고 있거든요. 이게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외국 선수가 16분 이거는 뭐 거의 기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선수가 7.5점인데 3점 성공률은 26.7%. 밖에서 받아먹는 캐치앤샷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를 리딩이랑 볼핸들러 역할로만 쓰기에는 저는 그래도 외국 선수인데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의 올 시즌을 보면은 뭔가 베스트 라인업이 없다. 그쵸?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 승부처에서 미네라스와 제임스를 이상한 감독이 좀 상황에 맞게 쓰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되게 큰 것 같고 사실 가드진 쪽에서 이 뭐 청기범이나 이런 비롯한 선수들이 사실은 경기력이 믿음직하지 못해요. 이관희도 부상 여파로 좀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민 감독이 좀 상황에 맞게 좀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. 확실한 뭐랄까 주전? 이 선수만큼 무조건 간다는 선수가 지금은 김준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동욱과 문태영도 뭐 경기 상황, 쿼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번갈아가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삼성이 좀 그런 부분에서 주전 라인업의 묵직한 무게감으로 상대를 누르는 맛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시즌 초반에는 삼성이 빅 라인업, 빅 라인업으로 좀 히트를 치면서 연승을 했죠. 네.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막 이상민 감독의 명장. 명장설 얘기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청기범 선수가 이게 폼이 좀 올라오면서 스몰 라인업 가드를 세 명을 쓰는 쓰리 가드 스몰 라인업으로 또 연승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아 이게 참 그렇게 막 기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빅 라인업 히트 스몰 라인업 대성공 이러면서 기사를 많이 쓰긴 했지만 그게
참 삼성에 오히려 조금 불완전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. 예. 그렇죠.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민 감독님이 출전 시간 관리를 상당히 잘해주는 거거든요. 근데 김준일 선수도 이제 고질적으로 무릎이 안 좋은데 이 선수가 거의 팀의 에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한 28분 정도 뜁니다.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시간을 뛰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선수들마다 100%로 수비에 쏟고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들어가는 선수마다 100%를 보여줘야 되는데 KGC 인삼공사처럼. 근데 삼성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매년 나오는 이제 팀 수비 문제 그리고 리바운드 문제인데 이제 수비력을 이제 기록으로 좀 보시면은 삼성이 최다 실점 3입니다. 최다 실점 3이고 리바운드 개수는 최하위고 그러니까 리바운드에서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세컨 찬스 득점이 최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팀에 정말 수비 스페셜리스트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클 수 있구나. 그러니까 DB하면 윤호영 선수, 뭐 KGC 인삼공사 하면 양희종 문성곤 선수. 근데 이렇게 삼성 딱 떠올리면 수비 제일 좋은 선수. 안 떠오르거든요. 그렇죠. 아, 그 부분이 예. 참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상대의 어떤 에이스를 봉쇄하는 수비수 혹은 어떤 앵커 역할이라고 하죠. 수비에서 앵커 역할을 해주면서 팀 전체적인 수비력을 끌어올려주는 선수. 뭐 현대오비스는 오카포가 지금 이제 그 역할을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삼성에는 그런 선수가 없는 느낌이죠.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저는 김준일의 올 시즌 수비력은 되게 좀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. 팀 전체 수비 스탯이 그 정도로 안 나오니까 조금 이제 빛을 못 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닉 미네라스랑도 연결이 네.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네라스 아까 이제 뭐 3점슛 기복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미네라스가 하지 않던 빅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인 문제랑 연결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. 그러니까 몸싸움을 안 하던 타입의 선수가 경기 중에 몸싸움을 많이 요구받게 되면은 체력이 되게 소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,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수비 시에 사이즈가 좋음에도 뭔가 수비력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적어지고 리바운드 가담에 대해서도 좀 존재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외국 선수들이 공격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요구받는데 또 빅맨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부담을 주면서 팀 전체적인 뭐랄까 밸런스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을 보면은 득점 우위 시간이 가장 짧은 팀 10개 구단 중에 2위거든요. 사실 예. 1위는 LG고 LG가 가장 득점 우위 시간이 짧았고 그 다음이 삼성인데 14분 35초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실한 에이스가 없어서 그 선수로 이제 밀고 나가는 힘이 없다. 그런 부분도 있고 팀 자체가 컬러에서 뭐 공격이든 수비든 뭔가로 확실히 딱 다른 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없다. 그러니까 파워, 기세 이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도 참 이 성적이 약간 중하위권을 머무는 이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. 리드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죠. 계속 끌려다니고 그렇죠.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제 후반전 들어서 폼 좋아지면 역전승 거두고 오히려 득점 우위 시간이 가장 짧은데도 8위를 하고 있는 거는 4쿼트 집중력이 예. 그렇죠.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. 예. 그니까 막 20점 끌려다니다가 역전승하는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시즌 초반에 특히 상당수의 승리가 역전승이었어요. 좀 짜릿한 역전승인데 사실은,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리드를 잡고 가면서 꾸준하게 앞서가다가. 그게 체력적인 소모도 덜하죠. 그렇죠. 위기를 극복하는 그림이 더 안정적이거든요.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죠. 예. 그렇죠. 삼성이 그래서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 14승 19패로 8인데 지난 시즌 성적을 감안한다면 올 시즌에는 또 6강 플레이오프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